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소식인데 오늘 많은 분이 읽었더구먼요. 빚을 내가 투자하는, 예, 이게 이제 뭐 인천 미추홀에서 아이들이 3명인데 가장이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양입니다. 예, 인천 미추홀의 2층 주택 앞에, 예, 뭐 이런.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아버지가 정액 봉급을 받던 근로자에서 개인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 특히 이제 주식에서 아마 돈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렵더라도 살아내는 방도가 있게 마련인데 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네요. 예. 이 뭐 보니까 A씨는 인천의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등으로 일했고 아이 셋을 키우기 힘들어서 사업과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크게 실패했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살던 집도 팔려고 내놓았고 사건이 발생한 전인 18일 오전 1시 45분쯤 부부가 싸운 소리가 들렸고 2017년에 이 집을 사서 이사했고 여기서 자녀 셋을 낳고 어린이집도 보냈고 작년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 짧은 기사지만 사업에서 이름들 일어서기가 힘들죠. 예. 참 사업을 해서 제가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이 41살 때 나와가지고 봉급 없는 삶을 한 20년 이상 정도 살았기 때문에 뭐 이런 기사가 그냥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거죠. 조직 생활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깥은 나오면 그야말로 그냥 광야지 않습니까? 예, 참 힘들죠. 예. 그런데 이 이제 이분이 주식을 정말 주식 투자는 조금 여유 있는 돈은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지 빚을 끌어다 하기는 참 힘들죠. 왜 그런 거 아니? 그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예 이게 이제 미국의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허드슨 퍼시픽 프랍티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주식인데 이게 여러분 30불 수준에서 지금 6불 18센트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예? 5분의 1로 떨어진 거란 말이죠. 20% 정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기간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빚을 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아마 이게 이제 그 뉴욕의 맨하탄에 많은 오피스 여러분들을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일 겁니다. 100불 여름 주식이 23불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5년 만에. 예. 처음에 떨어진 것이 코로나가 확산될 때 2020년에 크게 떨어지고 그때보다 더 심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도 한 5분의 1 정도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5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원을 투자한 사람이 80원 정도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걸 빚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빚을 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참 이기기 힘든 게임이다. 물론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죠.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술주의자 성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해서 뭐 이게 130불 수준에서 한 두세 달 만에 이러면 257불까지 올랐으니까 이거를 뭐 귀신처럼 130불 대 사가지고 갖고 있어서 뭐 그거야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술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애널리스트를 오래 해보신 분이 이런 사자성은 참 드문 건데 그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망곡필상. 골짜기가 깊으면 반드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골짜기가 깊으면은 반드시 올라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투를 하게 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여기에 그 제목에 아빠 주식 실패가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란 것이 결국 만곡필상인데 골짜기가 여러분들 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게 이런 만곡필상이란 부분을 갖고 어려울 때 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쫓기는 돈이 아닐 때 가능한 이야기죠. 여기 요즘 아이 3명이면은 먹히고 입히는 것만으로 벅찼을 텐데 주식 투자를 아이들이 국가시설에 잠시 맡기고 부부가 합심해서 일을 했더라면 다른 방안이 있었을 건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